오전장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로 갑니다. 이건희 차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해주십시오. 예, 오늘은 예전에 한 6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CS 윈드라는 종목을 다시 갖고 나왔고요. 일단 뭐 최근에 그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번 들었다가 좀 뭐 다시 좀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관심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계속 그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한 이제 수주 잔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공격적으로 지금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지금 뭐 포르투갈 풍력타워 업체를 인수하고 미국의 베라테스 타워를 인수하면서 M&A도 하면서 여전히 그 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장 증설과 M&A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뭐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성장성이 큰 회사로 보이고 있고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다음 미국의 중부, 미국의 동부, 그다음에 아시아까지 지금 계속 다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점점 커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는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84,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11만 원,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잘 들었습니다. CS윈드가 얼마나 더 이제 좋다고 보시면 두 번이나 소개를 하셨겠습니까? 그렇죠? 예, 예. 아주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요. 뭐 오히려 지금은 예. 뭐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건 더 기회다라고 예.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최고가 9만 원 가량의 최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. 예.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아니면 회사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이제 뭐 1월 달 그러니까 올 초에 워낙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고점 부근에 사신 분들의 물량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CS윈드 올해 들어서 최근에 6월 달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전해 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